핸드볼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지는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입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 충남체육회와 두산의 경기를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 남은영 해설위원님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선수 등장부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손을 잡고 등장한 선수들이었어요. 경기장이 어린이 때문인지도 몰라도 더욱 꽉 찬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묵념으로 경기 전에 묵념이 있겠습니다. 1등 묵념. 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관중분들이 이곳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주셨죠.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팬 측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뭐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해주고 있죠.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곳이 바로 무료로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핸드볼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굉장히 네. 자, 이제 경기로 돌아와서 지금 충남체육회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순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웰컴롬 승점 17점, 2위는 두산 승점 16점입니다. 3위는 인천도시공사, 4위가 충남체육회, 5위가 상고피닉스인데 살펴보실 것은 이제 1위와 2위 싸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희경 선수와 나승도 선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한 걸음씩 정상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듯 싶어 보여요. 네, 두산이 오늘 경기를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웰컴론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가지만 그렇죠. 내일 웰컴론 경기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웰컴론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일 인천도시공사가 웰컴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다시 두산이 1위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재호 선수 화면 소개가 이루어졌고 윤시열 선수 소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환성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가 올해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들이 다 오고 싶어요.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는 계속 정희경 선수가 비춰졌는데 정희경 선수가 경기를 못 뛰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윤시열 선수의 화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윤시열 선수 현재 두산을 이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 득점 순위 1인 가운데도 있어요. 정희경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윤시열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웠는데 그래도 두산을 2위까지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난 3차 대회에서 웰컴론을 이기면서부터 다시 선수들이 화합되는 모습으로 이번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온 결과예요. 그렇죠. 양 팀의 상대 맞대결은 두산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월 14일에는 20대 19, 2월 23일에는 29대 24. 최근 경기에서는 한 점 차 승부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충남체육회가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렵게 됐지만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김태훈 감독도 잠시 만나고 왔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경기 목표의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은 선수들에게 아주 오늘 혹독하게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정신을 조금 더 강하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충남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던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챔피언 결정전에 갔던 팀이죠. 작년에는 이 두 팀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부를 벌이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충남체육회도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윤호 선수의 모습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희경 선수 경기 뛰고 있지 않지만 정희경 선수도 한 외모하고 이우로 선수도 한 외모하고 어떻게 보면 양 팀 선수들의 정말 얼굴 대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그만큼 잘한다면 선수들 팬층이 그만큼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두산 선수들입니다. 정희경, 송인준, 박찬혁, 임덕준, 박찬혁, 이재우, 윤시열, 홍진기, 이동명, 나승도, 김나성, 이묘섭, 강정구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유경신 감독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유경신 감독도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아, 욕심 부리지 말고 2위로 가자 하고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선수들에게 주문을 한 것은 더 큰 대회가 앞으로 있으니까는 네. 부상당하지 않게끔 오늘 경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남체육회입니다. 김민규, 최한원, 이상욱, 조정래, 이윤호, 오윤석, 김태환, 배진영, 한기봉, 이동선, 김동철, 장인성, 박경석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태훈 감독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이제 정말 마지막 2014년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마지막 예선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충남체육회 입장에서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고 그렇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서 내일 웰컴룸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경기를 위해서 오늘 경기는 꼭 승리로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에 두산이 먼저 전반전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두산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어린 관중들이 찾아왔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핸드볼에 대한 꿈도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 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정국, 이재우, 윤시열, 윤시열 공 놓쳤습니다. 하지만 공 살려내는군요. 몸을 날리면서까지 지금 11번에 이미호섭 선수였어요. 그냥 굵게 선방 좋았고요. 네. 다시 공격 들어가는 두산입니다. 강정구 오른쪽 이재우의 슈팅 수비 왔고 밖으로 나갑니다. 센터백에 있는 강정구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무척 잘해줬어요. 네. 오늘도 좋은 경기. 패스 센스 좋았죠. 들어갑니다. 홍진기의 선취 득점으로 두산이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충남체육회가 이번 시즌에 좀 아쉬운 것은 전반전 경기는 굉장히 잘 풀어내지만 후반전부터 조금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교체할 멤버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동선이 가운데로 줍니다. 박경석 뒤쪽 파울입니다. 멍거리 슛 나가냅니다. 선방 좋았고요. 가운데 이재우 들어가죠. 이재우 선수의 득점. 이재우 선수가 앞에 수비를 달고 있었지만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제 홍진기 선수가 잠깐 코트에 쓰러져 있었죠. 다행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왼쪽. 두산은 네. 기존에 식스 수비를 했다가 지금 아트수리 수비를 지금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발을 지금 발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임덕준 임덕준 선수가 드리블을 해나갈 때 발에 맞았다는 심판의 판정. 지금 3-3 수비로서 아트수리 수비
그렇습니다. 밀렸어요? 오른쪽 이상훈 선수 공 잡을 때 파울입니다. 가운데 슛 나가냅니다. 길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이 정말 기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좌측면 슈팅 잘 막아냈죠. 맞습니다. 비진윤 선수 멋진 선방이었고요. 하지만 실수가 나옵니다. 서로 조금 사인이 안 맞았어요. 배준영과 이동선 선수. 두 점 앞선 두산이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강정국, 윤시열 가운데 자, 돌아 들어가면서 슛 들어가죠. 지금 21번의 이면석 선수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는데요. 윙에서의 크로스로 인한 전맥에서의 슈팅 정말 깔끔하고 아주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충남체육회가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가 현재 득점이 없고 석점이나 실점을 했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 선수들은 어디서든지 슈팅이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는 것보다 한 발씩 나와서 미리 끊어주는 수비 시스템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남체육회의 최근 경기 기록은 2승 1패입니다. 웰컴룬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뒤에 상무피닉스에게도 승리를 거뒀지만 인천도시공사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1연패의 중을 달리고 있습니다. 충남체육회도 웰컴론을 잡면서 다시 분위기를 살려냈지만 인천도시공사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웰컴론은 정말 강력한 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지지 않는 팀 같았는데 충남체육회가 잡아냈습니다. 그랬던 것만큼 오늘 두산도 충남체육회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기고 있다가도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건 그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은호. 반칙입니다. 이은호. 뒤쪽. 슛. 막힙니다. 이덕준 드롭킥 좋았고요. 밀고 나갑니다. 그렇죠. 임덕준. 지금은 반칙 아닙니다. 이재훈 선수의 득점 성공. 프레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덕준 선수 점프한 상황에서 그렇죠. 강력하게 밀어서 지금 체육관에 쿵하면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지금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임덕준 선수. 수비 운영 바뀌었을 것 같은 교체에 사인이 들어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경신 감독님이 가장 걱정하던 것이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임덕준 선수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임덕준 선수 코트 밖으로 나갔고 자, 윤경신 감독님도 지금 굉장히 놀란 모습이죠. 그렇죠. 놀란 모습입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이상욱 선수가 경고가 주어졌어요. 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이은호 최한원 가운데서 이은호 쪽으로 줍니다. 최한원 다시 뒤쪽으로 빠졌고 최한원 그대로 슛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충남체육회 첫 번째 골. 최한원 선수 높은 체공으로 이용해 아주 깔끔하게 득점으로 성공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원 선수의 충남체육회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파울. 강정구 윤시열
김주열 선수도 오늘 많은 득점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재 득점 랭킹 1위지만 뒤따라오는 선수가 바로 이현식 선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식 선수가 이제 득점 랭킹 2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내일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득점을 해줘야겠죠. 수비 시스템 지금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은호 선수의 파울.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에 아주 과감합니다. 윤시열. 강정구. 파울입니다. 강정구 이재우에게 끊어줘야죠. 강정구 끊어줘야죠. 강정구의 슈팅 수비 막고 그렇죠. 반대 주정래 왼쪽으로 줍니다. 이동선이 가운데 이윤호 던지겠죠. 골대를 막고 나옵니다. 지금 수비 골킥 손을 막고 지금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중남체육 개벌이 됐어요. 다시 중남체육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윤호 최한원. 자 이제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윤호 가운데 스미스가 나옵니다. 이윤석 선수 최한원 선수 사인이 안 맞았고요. 빠르게 치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여기 맞고요. 윤시열 들어갑니다. 계속 성공으로 인한 윤시열 선수의 중거리슛 깔끔했습니다. 윤시열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는 5대1이 되었습니다. 전반전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감 있는 슈팅과 자신감 있는 플레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가운데 박경석 돌면서 슛! 7m 드로우 선언됩니다. 건들지는 않았지만 6미 라인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확실히 안에서 수비를 했죠. 최한원. 최한원 슛 들어갑니다. 최한원 선수의 강력한 7m 드로우였어요. 석점 앞선 두산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윤시열 쪽 다시 오른쪽 가운데 이재우. 이재우가 직접 슈팅. 다시 리바운드 이재우 슛. 오버슛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재우 돌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오버슛으로 득점까지 연결시켜주는 이재우 선수예요. 이재우 선수 본인도 웃고 있죠. 다시 리바운드 이후에 오버슛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본인한테 다시 또 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네. 또한 행운의 볼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 이동선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오른쪽으로 줍니다. 이은호의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이은호 오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은호의 중거리 슛 득점 점수는 6대3입니다 강정구 줘야죠. 그렇죠.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를 주게끔 냅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전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네. 조금 더 그 흐름을 끊어준다면 조금 더 수비가 여기서 자 다시 리바운드 볼이. 들어갑니다. 이효섭에게 리바운드 공이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또 행운의 볼이 으로 가고 있는 듯 싶어요. 그렇죠. 지금 윤시열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묘섭에게 공이 흘러갑니다. 점수는 7대3.
채넌 이동선 돌파할 때 파울입니다. 최한원 잡고 슛까지 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아주 단순하게 파울 좋았고요. 최한원 뒤쪽으로 열렸죠. 하지만 패스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박경선 선수가 홍진기 선수를 잡으면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네. 골레트리가 그것을 오펜스 파울로 인정을 합니다. 확실히 두산이 지금 분위기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수비와 공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 시스템도 전반기와는 네. 확연하게 틀리게 서로 말을 해주면서 인수인계 역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윤시열의 슈팅 들어갑니다. 윤시열 배진영 골킥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정말 조금의 공간만 있다라면 바로 슈팅을 때리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8-3. 이현호 최한원에게 가운데로 줍니다. 부산의 수비가 정말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미리 앞서 나와서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벙커리 슛! 하지만 이동명 골키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그 길을 알고 가 있었어요. 이재호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 윤시열! 윤시열의 슈팅 골대를 맞고 나온 것! 충남체육회 볼 선언됐습니다. 이윤호 자, 잘 봤죠? 하지만 슈팅 7m 넘어서는 됩니다. 그리고 임현섭 선수 경고까지 얻어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m 넘어서는 되면서 7m 들어 중남체육회 10번 이상욱 선수가 던질 것 같습니다. 7m 들어 7m 드로우 슛 들어갑니다. 7m 드로우가 상당히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조금 더 골키비 자리가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저희 이제 스태프끼리 재미로 한번 던져보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네. 윤시열 강정구 자, 스카이 플레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남 쪽에 밀어봐야겠죠. 가운데 슛 성공합니다. 우윤석 선수 지금 때린 상황에서 네. 넘어지면서 좀 골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오윤석 선수는 왜 이게 경고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심판들에게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한 판정을 내려주는 게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전에 두산 아주 멋진 플레이가 하나 네. 아, 작전이 나올 뻔했는데 좀 아쉬워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기장의 환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크게 나왔습니다. 윤시열 반대편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 지금 피벗 간의 신경전이 아주 강해요. 그렇죠. 강정국 이겼어요. 슛 아! 7m 드롭이다. 그렇습니다. 20번에 이동선 선수 경고까지 주어졌고요. 안전한 1-1 돌파. 재밌도록 윤시열 선수가 던질 것 같습니다. 윤시열 들어갑니다. 아,
이 경기가 지게 된다면 웰컴런 입장에서 내일 경기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두산이 지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체육회가 웰컴런을 잡을 때 이렇게 야금야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전까지 성공했던 충남체육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도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충남체육회 공격입니다. 이은호 제안원 반칙입니다. 서로 몸살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격렬한 수비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홍진기 선수와 박형수 선수에게 심판들이 구도로 지금 경고를 주고 있어요. 제안원 이은호, 이은호 던지겠죠? 들어갑니다. 크로스로 인한 강한 슈팅 멋졌습니다. 이은호 선수의 슈팅 득점되면서 점수는 9-6. 분명히 지금 두산이 앞서고 있는데 충남체육회가 밀리는 경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 석점이 좀 컸던 것뿐이지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시열 강정국 쪽 이재우 그렇습니다. 끊어줘야죠. 반칙입니다. 이런 것이 또 충남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재우 윤시열의 슛 높았죠. 맞습니다. 또 밀고 밀어봅니다. 이은호 반대편 자 열렸죠. 이러면 윙 쪽에서 슛 오버슛이 들어갑니다. 20번의 이동수 선수 이동민 선수 나오는 것을 보고 오버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집니다. 점수가 두 점 차가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충남체육회가 하나 막는다면 한 점 차까지 또 따라갈 수 있는 기회.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진출은 못했지만 네.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시열 끊어줘야죠. 반칙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 주고받는 두산 강정구 파울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 패시브 주의가 선언됐습니다. 윤시열 선수 바로 던지겠죠. 강정구에게 줍니다. 강정구 오른쪽 윙에서 슛 막힌 것. 자 충남체육회 볼 선언됐습니다. 이은호의 직접 슈팅 수비 막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정래 선수가 바로 김민규 선수 윙으로 줬더라면 찬스였는데 네. 이은호 선수가 본인이 직접 득점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수비 손을 막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벤치에서 이은호 선수에게 윙을 보란 말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은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슈팅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골을 노려야겠죠. 슈팅 반칙이죠. 뒤쪽에서 슛 성공합니다. 이상욱 선수 강력한 중거리 슛이었어요. 점수는 9-8 한 점 차가 됩니다. 저런 슛이 무섭기 때문에 초반에 두산이 3-3 수비 완주수비 수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지금 또한 하다가 다시 뒤로 물론 상태에서 저렇게 득점으로 주고 말았어요. 강정국 윤시열 현재 두산의 득점이 터지고 있지 않다면 윤시열 선수나 이재우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겠죠. 저. 강정국 열렸습니다. 강정국가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자 이러면 동점 찬스 다시
기회를 잡는데 충남 체육회 뒤에서 천혜미나가 반칙 아닙니다. 골만 쳤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파울을 이뤘고요. 강정구에게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강정구의 첫 득점이에요. 지금은 충남 체육회의 입장에서 너무 아쉽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동점 찬스를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속공 찬스였는데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2 찬스, 이게 완전한 찬스가 났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아쉬울 수 있어요. 왼쪽 최한원. 최한원. 아 지금 윤시열 선수와 박찬영 선수가 박경석 선수를 절대 놔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최한원 뒤쪽에서 잘렸어요. 윙으로 줍니다. 김민규. 김민규의 슛 7m 들어오죠. 박경구 선수 끝까지 지어줬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양 팀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도 챔피언 결정전 진출한 팀들답게 막상 막하의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m 드로 7m 드로 들어갑니다. 이상욱. 이상욱 선수 아주 얕게 김찬영 선수 다른 밑으로 득점 이렇게 시켜줘요. 그렇죠. 스피드를 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을 응원하시는 팬분인 것 같습니다. 포텐셜 충남 터져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윤시열 오른쪽 반칙입니다. 윤시열 이재욱 윤시열 슈팅 막힙니다. 계속 그렇게 좋았고요. 오버스텝 파울. 전반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진짜 양 팀이 정말 격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전 타임을 부르는 두산입니다. 현재 두산이 전반전 초반에는 치고 나갔지만 어느새 점수가 한 점 차까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산이 좀처럼 공격이 풀리지 않고 이제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이제 전반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충남 체육회가 수리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조금씩 흐르면서 손발이 맞춰지는 가운데 지금 두산 공격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잘 맞고 또 흐름을 잘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두산의 최근 경기 기록은 3승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상무팩스 웰컴런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웰컴런을 잡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웰컴론에게 그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면 웰컴론이 1위를 확정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웰컴론이 조금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또한 두산이 그 전에 보지 못한 경기를 그날 아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핸드폰 기회 굉장히 재밌게 고경수 선수죠? 네. 지난 시즌까지 충남 체육회에 있다가 지금 일본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아마 계약이 올해로 돼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 바로 강정구 들어갑니다. 수적인 슛이에요. 강정구 선수. 강정구 선수 기습적인 슈팅. 다리 사이를 노렸습니다. 강정구 선수가 만약에 두산에서 살아나 준다면 두산은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왼쪽 최한원 돌아서면서 슛. 덩치에 아주 낮게 깔면서 때리는 슈팅이 아주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심이 아주 멋졌어요. 그렇죠. 점수 여전히 한 점 차.
윤시열. 강정구. 한번 끊어줘야 되고요. 나가야죠. 윤시열이 다시 뒤로 뺍니다. 윤시열 들어갑니다. 윤시열. 골킵도 배진영 골킵도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충남이 현재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밀리고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등한 경기를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이은호. 밀렸어요. 아, 쉽게 안 들어가고요. 자, 반대편. 슛 들어갑니다. 아, 기습적인 슈팅. 플레잉 코치로 있는 김태환 선수인데요. 네. 아주 멋지게 중거리 슛으로 공략했습니다. 한참 두산이 어려울 때 이제 이병우 코치가 경기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나왔었죠. 네. 저희 그때가 생각납니다. 윤시열, 강정구. 윤시열! 아,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골대 맞고 배진영 골킵을 맞고서는 라인 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 지금 인정이 됐어요. 윤시열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는 13-11. 늘 항상 조금 전에 나왔던 플래카드를 들고 팬들이 저렇게 전국 어디나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아, 자, 열렸죠. 들어갑니다. 박경서 아주 센스 있는 슈팅이었고요. 그 전에 최한원 선수 아주 채공을 이용한 멋지게 패스 연결이 좋았습니다. 살짝 보면서 라인 파울이 됐고요. 부산의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강정구 끊어줘야죠. 강정구 슛. 아, 강력한 슛. 다시 리바운드. 늘 리바운드를 갔고요. 많이 잡아주는 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유난히 골대 맞고 나오는 볼이 어느 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행운이 많이 딴다 볼 수 있어요. 네. 윤시열 다시 가운데. 이재우의 슈팅 파울. 파울입니다. 땀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잠시 경기장에 땀을 닦기 위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점수는 13-12. 전반전 이제 남은 시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시아 선수와 홍진기 선수가 기속말로 강정구의 슈팅 할 때 다시 한번 파울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파울 좋았고요. 윤시열, 강정구 오른쪽 이재우에게. 이재우 돌아가면서 슈팅하지 못합니다. 다시 윤시열. 윤시열 슈팅. 배진혁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좋았고요. 반대 가야죠. 그렇죠. 이은호. 이재우 가로채기입니다. 반대로 강정구 들어갑니다. 충남체육회가 아쉬운 것은 동점 찬스 때마다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강정구 선수의 완벽한 득점. 점수는 다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이은호. 오른쪽 가운데. 이은호, 이은호의 슈팅 걸렸죠. 두산 볼이 선언됐고요. 자, 이러면 두산이 한 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윤시열 파울로 끊어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은호 선수가 스탠드 슛을 때렸지만 지금 백코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실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네. 자리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끝까지 파울로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두 점 차. 두산의 이제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윤시열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충남체육회 공격해 들어가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한원. 최한원 선수가 한번 시계를 봤습니다. 잠시 10초 남았습니다. 최한원 뒤쪽으로 빼줬고 먼 거리 슛! 골대를 맞고 나온 것. 두산이 공 잡은 것. 김민규 가로챘습니다만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점수는 14-12. 두산이 두 점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정말 오늘 멋진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양팀이. 자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공은 리바운드 두산이 해냈지만 여기서 준 공이 충남체육회 선수의 공으로 들어갔지만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종료됐고 점수는 14-12. 두 점 앞선 채 두산이 두 점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전반전 충남체육회 충분히 잘 싸워줬고 두산도 정말 잘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팀들이 지금 아주 결승을 보는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제 챔피언 결정전의 양 팀의 대결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전반전 말고 이제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지는 경기 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의 전반전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전반전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산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남체육회가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새 점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이윤호 선수가 좀 실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동점 찬스도 만들 뻔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수 두 점차. 자, 임덕준 선수의 부상 장면도 지금 잠시 나왔는데 임덕준 선수가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전에 분명히 윤경신 감독님께서 선수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우 선수의 슈팅. 살림꾼입니다. 정말 좋다는. 그렇죠. 이호 선수의 먼 거리 중거리 슛. 게다가 오늘 화면에 보셨다시피 리바운드 공이 상당히 두산이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운이 많이 따라주면서 두산이 현재 14-12 두 점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충남체육회가 후반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경기는 좀 집중을 해야겠죠. 특히 마지막 경기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처럼만 해준다면야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정구 선수의 연속 득점 장면. 자, 박경석 선수 정말 대단했죠. 유시열 선수 역시 득점 랭킹 이현식 선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부려볼 만하죠. 네. 벌써 오늘 경기 5점이나 기록해줬던 유시열 선수. 아, 여기서 좀 너무 아쉽게. 그렇죠. 네. 충남체육회 입장에서는 두 번의 동점 찬스가 있었는데 두 번 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이윤호 선수의 실책이었어요. 네. 두 번이 좀 아쉽게 됐고요. 하지만 지금 충남체육회가 좋은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 분석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 경기 두산이 두 점 앞선 채 14-12로 전반전을 종료시켰습니다. 슈팅 수를 보시면 두산이 25개 중에 14개, 충남체육회가 오히려 퍼센트류는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66.7%, 두산은 56%. 하지만 슈팅 숫자가 두산이 훨씬 많습니다. 7m 들어오는 충남체육회가 3개 중에 3개 모두 성공시켰고 두산은 하나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속공은 두산이 2개를 모두 성공시켰고 실책은 두산이 2개, 충남이 3개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어떻게 보면은 네. 목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득점 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두산은 윤시열 선수가 5점, 강정구, 이재우 선수가 석점, 이묘섭 선수가 2점, 홍진기 선수가 1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이상욱 선수가 석점, 최완원, 이윤호, 박경석 선수가 2점, 오윤석 선수가 1점을 기록해줬습니다. 정말로 김태훈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에 또한 목표가 없지만은 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신 해지지 않고 아주 강력한 오늘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뒤이어 있을 경기도 정말 기대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시 반에 펼쳐지는 컬러풀 대구와 인천시청의 경기, 이 경기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인천시청이 3위, 컬러풀 대구가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여자부의 순위가 내일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치러져 봐야 순위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인천시청이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내일 경기를 한 번 더 다시 봐야겠고 그렇습니다. 컬러풀 대구가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3위를 확정 짓는 거겠죠. 그렇죠.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정말 재미있는 경기 5월 5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에 펼쳐지고 있는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두산과 충남체육회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14-12로 두산이 2점 앞선 채 경기가 종료됐고 이제는 후반전을 위한 30분만이 남았습니다. 자, 양팀의 골키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동명 골키퍼, 배진영 골키퍼. 이동명 골키퍼 31.3%의 방어율, 배진영 골키퍼 35.4%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36.4%군요. 36.4%. 네. 배진영 골키퍼, 이동명 골키퍼 오늘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에도 과연 막아줄 수 있을지. 후반전의 공격은 충남체육회가 먼저 들어갑니다. 골킵들이 저렇게 잘 막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후반전에도 충남체육회가 전반 초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보다 후반 점점 가면서 뭉치는 그 모습을 다시금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웰컴론 선수들도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널 이상우. 채널이 오른쪽으로 줍니다. 가운데 채널. 자, 슛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운데 김태환. 김태환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최한원, 최한원의 슛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찬용 선수 경고까지 받아냈어요. 충남체육회 전 후반전 시작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훈호 선수의 그 마지막 공격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웰컴론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역전했단 말입니다. 이재우 강정과 뒤로 빼줍니다. 다시 이재우 강정구. 강정구 돌파 슛 들어갑니다. 정말 의외의 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으로서 저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손목 스냅 각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두 점차. 다행히 경기장에 이제 임덕준 선수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원 왼쪽 다시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공 놓쳤습니다만 다행히 충남체육회 볼 선언됩니다. 뒤쪽 먼 거리 슛 수비 막고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만약에 충남체육회가 운이 좀 따랐다면 굴절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무방비 상태로 골이 들어가는 건데 아쉽게 됐습니다. 가운데 비었죠. 하지만 막아냅니다. 골기 선방 아주 멋졌습니다. 완전한 찬스를 이동명 골키퍼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산이 한 점 더 달아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잡습니다. 윤시열 강정구 이재우 볼을 한 번씩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재우 강정구 윤시열 때린 척하면서 뒤로 뺍니다.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 박찬용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박찬용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많이 조금 차분해진 듯해요. 늘 항상 신경전을 했던 선수인데 이재우. 이재우. 아, 배진영 골키. 날카로운 슛. 그렇습니다. 선방
좋았고요. 양 팀의 골키퍼 대결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이동명 골키퍼도 지금 완벽한 찬스를 막아냈는데 그렇죠. 배준영 골키퍼도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석점 차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충남체육회가 한 점 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지금 이은호 선수가 벤치에서 좀 쉬고 있고요. 한기봉 선수가 그 자리에 맹김을 하고 있어요. 돌아서면서 슛! 반칙입니다. 강력하게 지금 박익 선수가 때려봤는데 임덕준 선수 아주 끝까지 몸살이지 않는 수비로 지금 자리 쥐고 있어요. 네. 다시 공격. 원걸 슛. 아,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골대를 맞고 나오고 또 두산 쪽으로 리바운드가 됐어요. 박찬용, 강정구. 다시 가운데. 자 이제 공격해 들어가겠죠.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찬용, 강정구, 윤시열의 번거리 슛. 수비 맞고 밖으로 나갑니다. 배지영 골키퍼는 좀 아쉬워하는 것이 내 손 맞았으면 됐는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오는 것은 모두 골키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책임감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줘야죠. 강정구 돌파 이후의 슛. 지금 왼손으로 슈팅 때리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완전한 찬스였기 네. 때문에 손으로 민 상태여서 지금 7m 들어오고 찍어졌습니다. 강정구 선수 정말 살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의 7m 드로우 막아냅니다. 배진영 골키퍼 거침없이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훈 감독도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막아줌으로써 두산으로 충남체육회는 정말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난 오른쪽 제껴내고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 최한원 주고 받으면서 들어가야죠. 이번에는 득점 성공합니다. 김태환 김태환 선수 1대1 찬스 완벽한 기회를 한번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득점 성공해 줬습니다. 높은 채공이었어요. 이재욱 왼쪽 다시 가운데 강정구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윤시열 박찬용 슛. 한기범 선수 뒤에서 그렇죠 밀었기 때문에 지금 2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서 밀게 되면서 2분간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이재우 강정구 공 놓쳤습니다만 다시 잡아냅니다. 하지만 한 명 많은 두산 윤시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45 각도에서 잠깐 약간 비껴난 듯한 그런 슈팅 대단합니다. 한 명 부족한 충남체육회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태환 이상욱 오른쪽 최한원 자 가운데 있어요. 최현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아,
잘 해줬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2분간 퇴장이 임덕준 선수에게 선언됐습니다. 뒤에서 옷을 잡았기 때문에 네. 2분간 퇴장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충남이 오히려 찬스를 잡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5대5 상황에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1대1 돌파가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최한원 열렸어요. 자, 왼쪽 들어갑니다. 김태환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지어줬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늦었다 싶었는데 김태환 선수가 스냅을 주면서 그렇습니다. 득점 성공했습니다. 이재우, 강정구, 윤시열 파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여 초 뒤면은 이제 퇴장당했던 충남 선수 한 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이 더 많은 채 공격해 들어가겠죠. 자, 5초 뒤면 이제 들어옵니다. 6대5로 다시 충남이 한 사람 더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최한원, 이윤호 가운데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산의 수비 만만치 않습니다. 최한원 가운데. 아, 여기서 또 실책이 나와요. 실책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찬스를 날려버리는 충남체육회. 두산도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이제 퇴장당한 선수가 곧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강정구, 자, 퇴장당했던 선수 들어왔고 윤시열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정구 왼쪽 이재우 박찬용 이재우 강정구 슛 들어갑니다. 브록을 빼치면서 허리를 틀면서 의 슈팅이 강정구 선수 아주 멋진데요. 강정구 선수 지금 만약에 이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제 패시브 때문에 오버타임이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멋있게 득점해 줬습니다. 좀처럼 이 두 점 차 한 점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충남체육회 조금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최한원, 최한원 슛 들어갑니다. 최한원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을 이용한 중거리 멋졌어요. 강정구, 이재우 쪽으로 다시 강정구 윤시열 왼쪽 강정구 자 가로채기 들어가죠. 이러면 동점 찬스 김태환 넣어줘야겠죠. 들어갑니다. 동점. 자, 지금도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구정래 이은호. 이은호. 같은 것 다시 리바운드 슛. 다시 나가냅니다. 역시 박찬영 선수의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우의 슛. 이재우의 슛은 들어갑니다. 역시 마무리는 이재우 선수였어요. 이야, 충남체육회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 완전한 찬스를 지금 박찬영 벽을 넘지 못했어요. 잘 막아낸 걸 리바운드 다시 잡고 슈팅이었는데 이것도 안 막아냅니다. 정말 박찬현 선수의 판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시 두산이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찬현 선수 지금 몸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주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자, 이번에 윙에서 슛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사리지 않는 박찬현 골길
연속해서 선방이 나오면서 두산이 앞서 나간 데 큰 공헌을 합니다. 자, 지금 윤경신 감독님이 뭔가에 항의를 하고 있죠. 그 전에 충남 체육회 수비가 몸으로 막지 않았냐, 경고를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경신 감독님의 항의로 인해서 이제 벤치에게 경고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박찬혁 골키퍼가 이렇게 막아줬더라면 이제 두산 선수들 보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윤시열, 강정구 가운데 파고들면서 이묘섭, 이재호의 슈팅 동작 대 반칙입니다. 지금 신경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가운데 강정구 스카이 플레이 하지만 라인 크로스입니다. 나옵니다. 윤석 지금은 오버스텝이죠. 자, 오버스텝을 선수에게 준 상황에서 볼이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 오윤석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두산의 작전 타임입니다. 충남 체육회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지금 2분간 퇴장을 당할 건 좀 아니지 않았나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두산이 이제 한 점 앞선 채 공격해 들어가고 한 명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 네. 부분을 정말 잘 살려서 골수를 최대한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야 되겠죠. 그렇죠. 충남 체육회는 이제 역전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이 됐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툴툴 털어내고 남은 시간 이제 준비해야겠죠. 점수는 18대 17. 부산이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방정석이 아주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양팀의 선수들이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잠깐 전광판을 환기하고 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네. 않았기 때문에 강정국 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박찬용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커피 플레이 연결 좋았습니다. 한 명이 많은 두산인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득점해준다면 상당히 두산 입장으로는 좋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광판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두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9대 17이죠. 잠시 전광판의 오류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얘기를 하자면 두산이 지금 한 명이 많은 상황에서 빠른 득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이 굉장히 더 유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충남체육회가 여기서 시간을 조금 끌면서 공격을 한다면 바로 패시브 주의가 올라오겠고 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두산 충남 체육회는 김태환 선수의 가로채기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그 점이 지금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리바운드 공까지 잡아내고 다시 한번 슈팅을 던졌는데 그게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전광판으로 인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렇게 되면 경기 흐름이 끊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 흐름은 오히려 또 충남 체육회로서는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두산의 기세가 오를 대로 오는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기세가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충남체육회의 아쉬운 것이 늘 항상 김민규 3번의 김민규 선수가 늘 좋은 득점으로 많은 득점으로 네. 보여줬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득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에서는 이제 김태환 선수가 넉점, 최한원 선수가 넉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두산은 윤시열 선수가 6점, 강정구 선수가 5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두산은 강정구 선수가 정말 활약을 해주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재우 선수와 윤시열 선수를 막기 위한 수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강정구 선수에게도 지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1대1 돌파라든가 중거리 슛이라든가 그런 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점수는 19대 17입니다. 공격은 충남체육회. 자, 지금 TV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고 있죠. 상당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보는 것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앞니가 빠졌군요. 다시 재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후반 남은 시간은 15분 51초고요. 51초로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계속 오류가 나기 때문에 네. 저희 반대쪽에 지금 타이머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점수는 19대 17. 점수가 19대 17. 두산이 돌입을 앞서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충남 최태형이고요. 오른쪽 한 명 부족합니다. 충남. 적인 슛을 한번 또 노려봐야죠. 자, 이었어요. 오버슛 골대를 막고 나옵니다. 아쉽게 박찬영 선수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두산은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재우 반대편. 그렇고요. 하지만 다시 뒤로 뺍니다. 지금 최한원 선수가 최한원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열렸어요? 열렸죠. 윤시열 들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환 오른쪽 이상우 자 걸렸죠. 또 걸립니다. 반대 봐야죠. 이묘섭 이묘섭의 오버슛 들어갑니다. 부산이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상대팀의 실책으로 인해 속공 득점 연결까지 마무리해줍니다. 21대 17.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펼쳤었는데 역시나 충남체육회 후반전에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슛! 빗나갑니다. 습적으로 연결해봤지만 반대 발죠. 피벗! 김시어 열렸습니다만 막아내죠. 김준혁 골킥 판단력 아주 좋았고요.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두산입니다. 점수는 21대 17.
이재욱 파울입니다. 다시 가운데 윤시열 왼쪽 돌아서면서 슛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은호 가운데 주고받으면서 먼 거리 슛 골대를 맞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강력하게 슛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쉽게 골대 맞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한 명이 많을 때 두산 충분히 득점을 해줬고 많이 치고 나갔습니다. 박찬용, 이재우, 윤시열의 슛. 이재우가 이렇게 이번에는 좀 가볍게 선방했어요. 네. 작전 타임을 부르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충남체육회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점수가 넉점차까지 벌어졌는데 충남체육회 동점 내지 역전도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점수는 21-17. 하지만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작전 타임 이후에 좀 변화된 모습 보여야겠고 만약에 두산이 2분간 퇴장에 한 명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그 틈을 노려야겠죠. 그렇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5월 5일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 후반전 경기 점수는 21-17로 두산이 앞선 채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충남체육회의 작전 타임 과연 어떠한 작전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지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하라고 정신적인 그런 면을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이상욱 공격으로 차는 오른쪽 뒤쪽에서 파울입니다. 자, 최한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파울. 다시 한 번 더 최현원 먼 거리 뒤쪽으로 슛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파울. 만약에 파울 인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죠. 박경석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시 가운데 패시브 올라왔어요. 그렇죠. 던져야겠죠. 던져야죠. 그대로 슛 하지 않고 안쪽으로 줍니다만 세 명이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박경석 선수 점프 절대 뗄 수 없겠죠. 그렇죠. 완전한 찬스였지만 아쉬워요. 자, 스카이 플레이! 공을 놓칩니다. 라인 크로스. 아쉽습니다. 아쉽게 마무리를 줬어요.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두산 선수들. 박찬용. 이재우, 윤시열, 다시 가운데, 윤시열, 이재우 슛 들어갑니다. 이재우의 순간적인 스탠드 슛이 정말 예진영 머리 위로 아주 빨려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뭐가 쑥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날카로운 슛이었어요. 오른쪽 자 비었죠. 왼쪽으로 왼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충남체육회 공이 골이 들어갑니다. 김태환 선수의 득점. 점수는 여전히 넉점 차입니다.
이재우. 다시 가운데. 이재우. 이재우 돌파할 때 파울. 지금 김태환 선수 돌파 시도가 좋았는데요. 그 옆에 있던 오윤수 선수 아주 수비 도움을 아주 잘 줬어요. 네. 이재우, 윤시열. 윤시열 돌아서면서 할 때 파울. 다시 한 번 더 파울입니다. 가운데 왼쪽으로. 그렇죠. 가운데 반칙 아닙니다. 자, 밀고 들어가죠. 그렇죠. 반대 줘야죠. 들어가야죠. 김민규 슛. 아~ 막아냅니다. 지금 김민규 선수가 흘러가면서 슈팅을 때렸거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날라 들어왔더라면 큰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민규 선수 오늘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우 라운드에 강정구. 다시 이재우. 안쪽으로 다시 이재우가 잡아냅니다. 이재우. 네. 계속 패시브 올라왔어요. 그렇죠. 시열의 슛 들어갑니다. 지금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좀 아쉽고요. 윤시열 선수 아주 대단합니다. 윤시열 선수의 득점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른쪽 돌파. 이상욱. 이상욱 들어갈 때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다시 빠르게 뒤쪽. 다시 공격 최현원. 최현원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최현원 선수의 슈팅. 이재우 선수를 앞에 두고 그 사이에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점수는 23대 19. 강정구. 윤시열. 이재우. 다시 가운데. 강정구 가운데로 줍니다. 자,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죠. 그렇죠. 김민규 선수가 라인을 밟았고요. 오른쪽 먼골 슛 걸립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충남체육회. 점수는 넉 점차.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는 충남체육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한원. 최완원. 오늘 최완원 선수 많이 득점해 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체육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간 퇴장이 나오죠. 결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강정구 선수를 막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가 11번의 조정래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금 조정래 선수가 정면으로 나오기보다는 강정구 선수가 오른손을 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을 좀 잡았더라면 좀 좋지 않았나 싶어요. 길게 봐야죠. 손! 재기. 하지만 이재우 선수가 다시 한 번 했고 치고 들어갑니다. 이재우. 파울. 잘 파울로 끊어냈죠. 그렇습니다. 열렸죠. 이묘섭 골대를 밖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충남체육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듯 싶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석점차.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물론 한 명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득점해준다면 막힙니다. 조금 단순한 슛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동명 골킥 아주 가볍게 석방해줬고요. 작전 타임을 부르는 두산입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점수는 석점차. 오늘 경기는 반드시 가져가야지 이제 다시 웰컴농가의 챔피언 결정전 순위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한 작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작전 타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이 분명히 지금 유리하긴 합니다. 한 명도 많은 상황이고 점수도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후반전 13분 정도까지는 13분 정도 흘렀을 때까지는 양팀 정말 팽팽했단 말이죠. 오히려 충남이 기세가 올라가나 했는데 그 완전한 찬스를 놓치고 나서 2분간 퇴장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어요. 네. 게다가 2분간 퇴장 당했던 것이 수비하다가 나왔던 퇴장도 아니고 그렇죠. 오윤석 선수가 휩쓸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던짐으로써 이제 2분간 퇴장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 3분대로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플레이! 멋있는 플레이가 터져줍니다. 강정구 선수로 인해서 임효섭 선수, 윤시열 선수의 이어서 득점까지 연결시켜주는 모습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윤경신 감독님이 선수들 불러내서 어리들 많이 왔으니까 우리 멋있는 거 하나 하고 가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중석에도 환호가 나왔죠? 네. 자! 슈팅할 때 하지만 라인을 밟았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파울입니다. 길게 받고요. 민규 들어갑니다. 김민규 선수, 네. 이제 첫 득점이에요. 김민규 선수가 좀 일찍이 득점을 많이 해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 때는 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벗으로도 뛰어들어오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오늘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재우 가운데로 줍니다. 윤시열. 다시 가운데. 강정구. 막히죠. 하지만 리바운드 중남체육회 몰입니다. 자, 달려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공! 다시 중남체육회가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분가량 남았어요. 최한원. 태환의 슛 막힙니다. 이동명 골키퍼 오늘 선방 아주 멋집니다. 이동명 골키퍼도 칭찬해 주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에 박찬영 골키퍼의 연속된 선방도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산의 골키퍼 모든 골키퍼 다 칭찬해 줘야겠습니다. 칭찬해 줘야겠습니다. 이재욱, 임효섭, 이재욱 다시 가운데. 윤시열 돌면서 슛! 쐐기 골입니다. 홍진기 선수의 슈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득점 이뤄내면서 25-21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거리 슛 수비 막고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점수 넉점차 이렇게 경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충남체육회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윤시열의 슛 들어갑니다. 멋지게 중거리까지 성공합니다. 윤시열 선수 오늘 10점 기록해주면서 85골. 자, 득점 들어갔죠. 11번에 조정래 선수 이제 마무리, 네. 마무리를 이제 짓는 듯 싶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선수들 공을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렇게 양 팀의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예선 경기를 모두 종료했습니다. 점수는 26-22. 부산이 넉 점 앞선 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팀 오늘 아주 대등한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산은 현재는 1위지만 내일 웰컴론 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웰컴론이 만약에 내일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다시 웰컴론이 1위. 만약에 웰컴론이 패배를 기록한다면 웰컴론이 2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남체육회 선수들도 정말 굉장히 잘 싸워줬죠.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오늘 마지막 경기로서 우중의 미를 잘 거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싶어요. 자, 3라운드의 MVP 윤시열 선수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시열 선수는 현재 오늘 10골을 기록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으로 이제 득점 랭킹 1위 이현식 선수와의 격차도 좀 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라운드 MVP를 받게 된 윤시열 선수. 두산이 오늘 이기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선수도 바로 윤시열 선수입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 경기. 두산이 26-22 넉점 앞선 채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제 두산은 1위로 현재 시즌을 마감했지만 내일 경기 웰컴론과 인천도시공사의 경기로 이제 승부가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여자부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멋진 아이